10년이 넘도록 노숙인 쉼터 사역을 하면서 식사를 제공해온 교회가 폐쇄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안산에 있는 교회들이 해외 의료 인프라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에라리온에 50억 원의 의료 지원 물품을 보냈습니다. 의료 물품 선적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감사의 기적을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기도회 현장에 CTS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세계 기도자 학교가 제2차 프랑스 기도선교를 진행했습니다. 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